우와! 아직 왔다고? 벌써 색이 다 했어? 우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내가 잡았어. 씨, 미쳤다. 신어뿐어. 먹었다, 이씨! 먹었다, 이! 어? 먹었다, 이! 꽁치인데 풀어졌어. 꽁치, 꽁치 단열에 오른 거야? 얘가 초반에, 응? 초반에 빵 때리고 못 먹어서 계속 흔들었는데, 아, 낚싯대가 딱 부러져 버리네. 전사했습니다. 꽁치가 풀어졌어? 어쩔 수 없죠. 됐어. 거기를 얇게 갈았더니 그런 것 같아. 그지? 예. 자, 뭐 부러질 만한 낚싯대였지만, 네. 그래도 야, 처음으로 가무치 낚싯대를 부러뜨렸나요? 아니죠. 그런가요? 모스틴도 한번 부러뜨려봤죠. 아, 예. 엘도라도 한번 부러뜨려봤죠. 아, 엘도라도는 됐을 때죠. 자, 릴리지 해주세요. 네. 오, 오, 오. 아, 들어, 진짜. 야. 어디 가냐, 저렇게. 어, 아침 일찍, 어우. 출조하자고 막 두드리면 하나 하셨네. 이거는 버려. 버려. 아, 빡대 쓸 걸 그냥. 그렇지, 빡대지 바보야. 아침에 빡대지. 아, 플랫타. 아니, 근데 얘가 대부분 거의 구자로 데리고 오는데 또 꽁치도 데리고 왔네. 신기한 놈일세. 똥탕 튀기십니까? 먹었다, 이씨! 먹었다, 이! 어? 먹었다, 이! 이거, 씨! 먹었다, 이! 꽁치, 아이! 꽁치야? 오, 여사! 스타트 좋아요, 스타트 삐! 오! 달려있는 거? 아, 진짜 꽁치네. 와. 멸치네? 캐스팅 두 번 만에. 너무 작다. 야, 니네 형 데리고 와, 씨. 미안하게. 뭐야, 입술에 그냥 잘 들어봐요. 빨리
이번에도 더 큰 사이즈로? 오랜만에 이 여사랑 빌드를 나왔어요. 오전에 택배를 하고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어요. 2시가 다 돼가. 지금서부터 오늘 날씨 괜찮네. 계속 비 오다가. 지금서부터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강아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어? 하지마 그러면 이 새끼 사이즈 큰데 쎄 빨리 잡아 때렸다 빨리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떨어지면 좀 바로 때리네. 천천히 뒤로. 천천히. 천천히 뒤로. 오늘 날이네. 야. 갈라리니까 또 때리네. 있다 뒤로 가 저 땅으로 가 땅으로 가
이렇게 꼭 이렇게. 이거 그렇게 작진 않네. 아 힘들어. 머리서 먹던 힘들. 나름은 잔뜩 까먹었고. 아직 혹시 아니네. 이 녀석을 잡으려고 무단히 노력한 거죠. 그러셨어요? 손이 없는 너가 제가 두 번 털리고 세 번 만에 열심히 하면 한 마리 준다니까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때리냐? 70은 어떻게 가자기야? 갑니다. 잠깐만요. 막 같이 막 물에 들어가. 그만 들어가. 맞다. 어차피 젖었어. 그만 들어가. 아, 그러니까 내가 젖는다고. 따라다가. 알았어. 잘 가라. 자, 어저께 그저께 막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비가 딱 그치고 그래도 짬낙하러 나왔는데, 야 자선에서 한 마리 잡고 산 밑에서 또 한 마리 잡고 나는 뭐 이질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땀 봐. 이거 딱 이게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아유, 감축드립니다. 나이스. 그 나뭇가지 안 걸리기 잘해요. 오다 나뭇가지 꽉 박히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다 뽑아. 뭐 꽁치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아야 세상에. 야 멸치야 멸치. 김치나 멸치야 금방 풀게. 장타해서. 가자. 가자 한 번 더 주면 안 되나? 그래. 가자 그럼 한 번 더 주면 안 되나? 한 번씩 와봐줄게. 아직 물 덜 빠졌네. 얘들아 나 간다고 얘기했다 분명히. 어? 응, 우린 그런 거 안 키워. 뭘 집으로? 너 가게 문 열었냐? 근데 가게 왔다고 벌써 회식 다 했어? 회식 다 했어?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아니 내가 잡았어. 미쳤다. 다녔구나. 다 와서 물었네.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나무 다 얼었네 이거? 이 새끼 이거 들었어. 내가 간다니까. 응? 어? 간다고 얘기했지. 응, 했잖아. 점프해! 그럼 가자. 미쳤네 이거. 오픈로트에서 그냥 빵. 거의 끝선에서 먹었어. 응, 내가 간단히 했거든. 얘가 들은 거지. 가긴 어딜 가 이씨 그러면서 먹... 야, 딱 물어주네. 야 사이즈 봐라 이거. 응? 팔자야? 야. 그거나 큰데 무슨. 털고 나가는데. 털고 나가는데 괜찮아. 어디 봐. 팔자 되네, 진짜. 안 되고 팔자네. 오, 빵봐. 사이즈. 아, 우리 준피디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뿡! 하고 한번 물어주네. 아이, 성질 있네. 환자분,
릴렉스 가셔도 돼. 자. 새끼. 부르부르부르 하고 있어. 신질났지? 자, 가도 돼. 잘한다. 자, 느낌, 촉,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 아까 6시 한 15분, 20분 그때 샵을 나오면서 제가 분명 이 여사랑 한 마리 정도 만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뭐 운 좋게 잡은 거죠. 야, 나 간다 그러니까 자식이 어디 가 그러면서 그냥 다 따라 나와서 딱 그러죠. 예. 여름철에는 너무 땡볕에 낚시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에 이렇게 응? 짬낚시. 예. 이게 짬낚시가 또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또 궁금증 있으면은 댓글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 뭐 쓰셨어요? 아유, 불법이죠. 요즘 예, 저 댓글들은 다 불법이에요. 제 거 아니에요? 호만해짐이 시즌 지났어요. 예. 자, 불법이죠. 제 거 같은데. 내가 요즘에 뭐 88, 83 이런 애들 잘 데리고 오더라고. 갑시다. 오, 방송을 아는 이 여사야?